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원더원이 로그의 원더원입니다. 오늘은 집에 한 권씩 있을 법한 낡아진 성경책의 케이스를 리폼해보고자 공예 브이로그로 찾아왔습니다. 일전에 제 성경책이 낡아졌기 때문에 리폼을 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. 근데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게 됐습니다. 예,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준비물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폼하고 싶은 성경책이 한 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케이스의 기본 바탕이 되어줄 하드보드지 한 장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천이 필요합니다. 패턴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까운 근처 문구백화점에서 구매해 오시면 되겠습니다. 50x40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목공용 풀과 붓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잘라줄 가위와 칼이 필요합니다. 또 재단을 하기 위해서, 길이를 재기 위해서 이 자가 필요합니다. 펜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똑딱이 기능을 할 자석 단추도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케이스를 떼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케이스를 떼어줄 때 종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줘야 됩니다. 어차피 내부에 이제 붙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좀 지저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다음은 책의 두께, 너비, 길이를 재어줍니다. 치수를 잰 다음은 그 길이만큼의 하드보드지를 재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칼로 잘라주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 칼 사용하실 때에는 큰 힘을 줘서 한 번에 자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작게 살살 긁어가면서 조금 조금씩 잘라주는 게 안전합니다. 자르실 때 끝이 뭉툭하지 않게 끝에 부분이 좀 날카로운지를 확인해 보시고 뭉툭하다 싶으면 이제 칼날의 끝을 이 마디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. 케이스가 돼서 이렇게 감싸는 거죠. 그리고 끝에 부분은 이렇게 덮여지는 부분이고요. 이 자른 거를 이 천에다가 이제 붙여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천이 많이 구겨져 있는데 예, 스팀 다리미로 다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책의 넓이를 감싸줄 만한 길이까지만 좀 잘라주고 나머지는 치워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까지만 좀 잘라볼게요. 자, 그럼 이제 천에다가 하드보드지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붙일 때는 이제 목공용 풀이 필요하죠. 쓰던 거 좀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뭉치지 않게 골고루 펴발라 줍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이사이 간격은 접혀지는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3mm 정도 여유를 두고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. 어려운 거 없어요, 리폼은. 잘 잘라서 잘 붙이면 돼요. 이제 테두리를 포장을 할 거예요. 안쪽으로 이제 좀 잘라야 됩니다. 이 부분을 끝에 부분을 좀 자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붙여줄 겁니다. 세플로 발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쫙 찌고 긁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그럭저럭 잘 발라집니다. 끝부분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 끝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끝에
모서리 부분이에요. 여기 보면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해주고 좀 적어주고 밑에 부분이 그러면 좀 깔끔해지더라고요. 네,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칠해주겠습니다. 이 부분은 한 번 더 덧붙여 줄 겁니다. 그러니까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. 먼저 썼다 남았던 천 있잖아요. 이 천으로 이렇게 묶여 줄 거예요. 이 부분을 좀 잘라 줄 거고요. 이렇게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. 덮여질 때 이제 단추 부분이 여기 달리게 됩니다. 여기 하나, 한 곳 달릴 거예요. 중앙 쪽에다 달릴 거예요. 이 길이를 재야 돼요, 길이. 이 부분을 이제 이걸로 이제 뚫을 거예요. 칼로 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여기 밑에까지 여기 보이죠? 이 부분이 여기 뒤에 부분까지도 그리고 단추 암수를 이제 여기다가 케이스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단추가 됐다면 이거 이제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. 쉽죠. 네, 붙여줄 때 여기다가도 접착제를 붙여주는데 주의할 점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접착제를 붙여주면 안 됩니다. 책이 이렇게 펼쳐지고 읽혀질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떠 있어야 유연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었던 것도 가운데를 좀 띄워놨어요. 보이시죠? 띄워져 있어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띄어져 있어야 책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풀을 발라주고 책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발라주시면 안 돼요. 이 부분은 바깥쪽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만 붙여줍니다.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붓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골고루 발라줍니다. 자 이제 책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 붙일 때 위아래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.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. 삐져나온 목공용 풀은 물티슈 있죠? 물티슈로 닦아주면 좋습니다. 마무리 부분인데요. 여기 부분을 좀 이렇게 가려줘야 되겠죠? 그래서 먼저 쓰던 천, 남은 천 조각으로 이 부분을 마감시켜주면 좋습니다. 예, 완성입니다. 근데 목공풀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이대로 잘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. 예, 드디어 완성했습니다, 여러분들. 어떻게 당장이라도 문구백화점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성경 리폼 제작기였습니다.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직접 제작해 보신다면 성취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여러분들, 여태까지 원더원이었고요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 ...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원더원이.